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며칠 전에 알에 씨만 들어가는 거를 제가 다섯 곡 모셔드리고, 또 알에 씨만 들어가는 거를 또 다섯 곡, 또 요 다음에 또 다섯 곡에서 열 곡을 더 모셔드릴게요. 계속 씨만 들어가는 거, 조금 듣기가 조금 맥이 빠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알에 씨를 많이 곡마다 이렇게 여러 곡을 들어보셔야, 그 조금 똑같은 시라도, 아, 이럴 땐 이렇게 잡아주는 시, 이렇게 밀어주는 시, 이렇게 바람소리 섞는 시, 덜 섞는 시, 이런 거를 좀 구분이 좀 쉽게 될것 같아서 시만 나오는 곡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동영상을 올리면 두 곡씩밖에 안 올라가요. 만약에 내세 곡을 올리게 되면은 차례가, 저 밑으로 가. 두 곡만 올라가고 뭐, 저한열 번째, 열, 스무 번째로 내려가니까 안 올린 줄 아세요. 제가 올렸는데도. 그러니까 오석근 TV 치시고 제 얼굴이 나오면, 그 터치하면 그 동영상이랑 글씨가 위에 조그맣게 나와. 그거 톡 치면은 1번부터 3년 전 거부터 쫙 번호 매겨가지고 쭉다 올라와요. 그렇게 치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모셔드릴 곡은 맨 처음에 장현님의 노래 미련, 그다음에 뭐 마지막 입새 뜨거운 안녕, 뭐정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다섯 곡을 또 모시고 또 다음에 또 다섯 곡 모셔드리겠습니다. 미련, 경음악 치고 우리가 많이 좋아했던 노래 같습니다. 샵두 개로. 시는 시거든. 빨리 끝나네. 자, 다음 곡은 미련하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도. 네, 그 D마이너만 꼭샵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C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할 수가 있으니까. C 들어가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도 이렇게 아래 C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D를 불러야 돼. 낙엽 따라 가버린.
이거 많이 샵 두 개로 많이 샵 네 개로 많이 하시죠. 남자 오리지널 이렇게 들으면 되죠.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해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음은 솔샵으로 3도음으로 끝났습니다. 도샵에서 C 내려가는 데가 어째 갑자기 하면 또 이렇게 손이 꼬여요. 다음에는 이거 뭐 가메스라 미련 하고 낙엽 따라가 버리는 하고 마지막 입세인가요? 마지막 입세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입세. 아주 무척 해야 될 이거 갖고 아주 헤매시지. 그죠? 많이 헤매시지.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우신 거지. 꼭 이건 하셔야 되잖아. 시 연습하시려면 만나는 게 이 노래잖아. 원래 간주는 안 보는 건데 이거는 또 그냥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이거 간주를 2절 하겠습니다. 원래는 간주는 하지 마세요. 이거 전주 간주는 거의 다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입세할 때 이게 C잖아요. 근데 이건 원 멜로디로 절대적으로 이거는 라샤베요. C다 분명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라고 하면 또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 이건 라샤베요. 마지막 입세. 그러니까 이런 걸 디미니시 음이라고 해서 그 오드음에서 반음 내려오는 거 미솔 C잖아. 근데 미솔 C에서 라샤베 해가지고 디미니시이란 말이야. 이게 원답이야. 이게 또 전주에는 이게 나왔는데 똑같은 멜로디인데 저 일반적인 안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흐름이 분명히 이거는 마지막 입세. 그게 재즈에서 이거 많이 쓰잖아. 그거 디미니시움 같은 거. 틀림없이 그 비브레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 이 정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자, 이게 조금 틀려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정. 조용필 씨 정. 정이란 무엇인가? 아, 이거 참. 히트했다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영어로 센세이션, 뭐, 한국어로 대박. 내가. 에, 서른 살 안 됐다. 됐나? 30 전후에서 이렇게 할 때. 조용필 씨한테는 좀 미안한데. 내가 해변 클럽 이뤘을 때 하고 조영필 씨가 그때 해운대 관광인가 거기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영필과 그림자 해가지고 그림자로나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제목은 없었어.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전체 개란티하고 그쪽에서 받는 개란티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무명 시절이었을 때 약간의 무명 시절인데 아, 밴드가 왔는데, 아, 기타 치는데, 그냥, 키도 조그만 사람이, 그 키도 조그만 사람이라는 거, 물기가 없죠. 뭐, 약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야, 노래 기가 막히게 한다. 딴 노래도 그런데, 마침 또 들어가는데, 스테이지 가운데 쭉 나와가서 정이란 노래 부르는데, 어휴, 같이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무릎 팍 탁 꿇고, 그냥, 다, 당신이 연예인이다. 야, 기가 막히다. 아니나 달라, 조금 있다. 1년 반, 2년? 1년 반인가? 2년 반일 때. 서울로 진출하는데 막 그냥 이 세상 뒤집어졌지 뭐. 너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으면 이기는 거지. 기술자들 실력 있으면 이기잖아요. 기술사, 박사, 의사. 무슨 의사 최고 뭐 영의사. 의사 최고면 바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때 참 최고였었어. 나는 뭐 했느냐? 나는 서민이고 그쪽은 특인이고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조금 더 공부, 돈 좀 내고 막 공부로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뭐야 아까워. 아이. 나하고 필리핀 밴드하고 같이 일했을 텐데 어이구 그때 돈 15,000원씩 20,000원씩 내고 괜히 지도를 다니는 거야. 어우 뭐 색스폰이고 뭐고 그저 토론 훌륭 부는 사람이 이제 나빠 자르더라고. 아기 코끼리 걸음마 그거 재즈 입히는데 그걸 필리핀 애들이 그거 월급 잘라가지고 밥도 안 먹어. 걔들은 계란 두 개 갖고 와서 계란 두 개하고 물 먹어요. 밥 반 개 아끼까 바뀌려고. 근데 젊은 사람한테 그거 업소에 가서 그걸 배우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안 했단 얘기. 배울 땐 진짜 아끼지 말고 고개 숙이고 더 했어야 돼. 에이 또 말이 길어진다. 그래서 그거 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아니야. 정. 아이씨, 정해준다고 그러고. 자, 이거를 C로 내리면은 샵 두 개가 되는데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이너로 그러면 남자 키에서 한 키 내리는 건데도 이게 될 것 같은데. 자, 하겠습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아, 그때가 회상이 돼. 세상이다.
초에는 조용필 씨가 멜로디를 쳤어요. 이거를 이게 이 뭐라고 그러나 이 초킹이라고 그러나 이 기타에서 이거 비브라토로 초킹이라고 그러는 건데 잘한다. 노래를 잘하니까 음악이 죽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음악도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음악도 잘했어. 아이 진짜 영웅이야. 그 양반도 나하고 동갑이야. 그럴 때 그렇게 부른 것 같으는데 정을 쏟고 정에 울며 이렇게 올렸다. 그걸 그 무대에서 살아오는 것을 아주 노래 애드립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걸 안 했네. 그거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지, 노래를.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랬다 그러나. 아, 열등감. 우리는 맨날 뭐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저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저를 따라다니진 않는데 맨날 술 먹고 화투 치고 당구 치고 생활 패턴이 참 못됐습니다. 그 수입에 공무원 월급에 3배를 벌었으니까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일 때 내가 65만 원 이렇게 월급 받고 그랬었는데 야 진짜 허송 세월 보내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력 쌓으면 허송 세월이 아니지. 절대적 아니죠. 어허이 또 말 길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안녕인가요? 뜨거운 안녕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안녕. 아이고. 뜨거운 안녕. 몰라. 이것도 대한민국 애국가 같은 노래죠. 그죠? 엄청 술집에 갔다 불렀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청곡 들어오는 게 뜨거운 아니야. 야, 디스코로 해줘. 자꾸 내가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데 내가 옛날 사람인데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브리 빵이 어때서 그래. 그것처럼 명쾌하고 그것처럼 정신 차리는 음악이 없습니다. 지금 오브리 무대가 많이 없어졌어. 서운해. 뜨거운 안녕.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저 코로나 걸린 지 한 보름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지. 시작된 지.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저기에 막 생깁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이제 손님이 여럿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18번이고 또 오기만 하면 또 이거를 또 신청을 해. 그리고 또 실제로 돈을 주고 신청을 하면 노래 손님이 있어도 이건 경음악 신청입니다. 그러고 노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18번을 딱 부르면 기분이 좋잖아. 자기도 그 돈천원 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짜로 딱 듣고 에이 마스터! 마스터도 아니지 뭐 혼자 뭐 독주하고 밴드 마스터 그런 건 나가지 말라고 그냥 주인도 밴드 아저씨 이렇게 부르려고 했지 마스터라고 부르지 말았어요. 마스터라는 건 그때 엄청난 그 권력가들입니다. 아이고 술 한잔 해야 돼. 아이 술 못 먹는데요 그러면 친구가 사이다 잘 먹어요. 그래서 내가 사이다도 또 먹고 한 적이 있었죠. 왜 술집에서 이런 거 자꾸 아니 나 몇 번 얘기 들었어요. 술집에서 일했다 소리 하지 말라. 내가 방송국에서 일했다고 그러고 어디 뭐 워커힐에서 일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거 다 들통 나고 안 나고 가네. 자기 그렇게 축축해서 그렇게 뭐 있어. 박사도 아니면 박사라고 가짜 명언 갖고 다니는 사람. 검사도 아닌데 검사라고 명언 갖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지 뭐요. 그때 그 시절을 나는 청춘부터 늙음악해질 때까지 그 세월을 그 시간에 그런 계통 음악을 내가 많이 했어요. 심지어 뭐 손님한테도 매도 맞아보고 뭐 하고 뭐 그냥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쫓겨날 때는 아쉽지. 쌀 떨어졌는데 쫓겨나 아저씨 안 되겠는데 그때. 택시에다가 아저씨 두 배로 드릴게 그러고서 이제 그때 택시비가 한 3천 원이면 6천 원을 주고 택시에다가 앰프도 싣고 뭐고 또 기사 아저씨가 실어주고 그러고 쫓겨나는 그 기분. 아 내일 일자리가 걸릴까? 안 걸렸어. 아 되겠지. 그때 내가 돈이 만 원 이하가 있었지. 돈이 뭐 3, 4천 원, 7, 8천 원 뭐 지금 돈 해봐야 한 만 5천 원이면 뭐. 다행히 헐리우드에 소문난 국밥집에 지금 송혜님 식당이라고 조그만 간판으로 속에 붙은 건데 그때 밥이 그게 500원 했었어요. 그 밥이 그때 말로 깍두기도 익혀야 되는데 깍두기도 막 쓰는 그 조그만 그 총각이 있었어. 그래서 막 깍두기 막 쓸고 그 빨간 달에다 넣고 빨리 익히려니까 고춧가루 조금 넣고 식혀놓고 그냥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 잘 됐지. 그때 500원짜리 밥이 어딨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쁜 생각으로 나도 옷에서 냄새 났을지도 모르지만 실직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뭐 냄새 나는 분들이 거의 다 냄새 나는 분이었었어. 거의 다. 그때는 넥타이 매고, 지금은 넥타이 매고 들어와요. 지금은 그 밥이 2,000원이거든. 넥타이 매고 들어와. 뭐 아이 깔끔. 왜 밥이 맛있는데 싸고 맛있다는 거지. 근데 싸인 거보다도 그 자기 입에 맞아서 들어오는 거야. 짜장면 5,000원인데 2,000원 받아갖고 또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시절. 그러니까 내가 돈 보니 한 2,000원, 3,000원 갖고 나가면 두끼 떼는 거 떼우는 거야. 거기서 11시쯤 나가서 아침 먹고 들어올 때 저녁 겸해서 또 4시 반, 5시쯤에서 또 그걸 500원짜리를 또 먹어. 그러면 이게 두끼 해결되는 거야. 그걸 때, 아, 내일 걸렸습니다. 그때 흥분하잖아. 그러면 추인하고 이제 면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추인이 이제 갑이고 나는 뭐 을이 아니라 저 그냥 병정으로 떨어지는 거지. 에, 몇 살이야? 술 먹을 줄 알아? 아이, 못 먹는데. 음악의 자리야? 몇 년이나 했어? 일본에서는 안 그랬답니다. 일본에서는 악사들 오면 주인이 거의 다 뭐 센세이, 아니 선생님 오셨습니까? 뭐 캬바레 같은 데 가면 한국 악사들 들어가면 깍듯이 했대요. 주인들도.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 이게 뭐야, 그 양반의식, 권위의식 이런 거. 어이, 도망갈 줄 알아? 이게 말이냐고. 어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거네. 적은 사람이 그래. 술이 취하건 말건. 어이, 도망가 한번 해봐. 아, 예. 아, 그 예 해야지. 아이, 손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서운하지. 아무리 음악해도. 그러면 배고파.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얄짤없이 딱 나가버려요. 뭐 주인 뭐라고 한다? 딱 싸. 그냥 막 매를 맞진 않지. 내가 하기 싫은 집은 내가 나가야지. 이런 집이 있지. 내가 봉천동인가 어디 있을 때 소짜 들어가는 집인데, 아, 주인이 딱 첫 무대 반에 첫 무대를 30분, 40분 경음악을 해주는데 30분 있다 어떻게 하다가 뭐 손님하고 어떻게 돼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이거 하라면 하지. 그리고 딱 반문하더라고 주인이. 나 나이를 떠나서 하라면 하지 가보세요. 나 음악 못해. 손님이 술이 취해갖고 시비 붙는 거야. 나 지금 쌀게요. 보따리 쌀게. 내가 나가는 거는 내가 나가죠. 아, 좀 뭐 이러냐고. 쌈 붙이실 거야? 나는 쌈 못해. 그럼 매를 때리세요. 나 못 나가게. 나 나갑니다. 그리고 딱 차고 딱 나가죠. 주인이 에이 해도 너무 했지. 4, 5년 있다가 그 양반이 돈을 벌어서 뭐 큰 업소를 하는데 밴드를 구하러 나왔는데 그때 나를 기억을 하더라고. 아, 그때 오 선생 아시냐고 해서 내 생을 기억을 해주시는데, 아이고, 저는 그때 싹 잊어먹었죠. 그때 당시 반말하니까 그런 거지. 다시 가실 수가 없느냐. 아, 그건 좀 곤란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가면 죄 짓지 마라. 항상 어이 이런 거 저럴 때 하지 말고 옛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또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 근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 대비 또 하게 뭐 있어. 내가 잘난 거 있어. 나이 지금 73세 뭐가 잘났어. 아유, 오석건이 뽕짝 조금에 어디 가서 폼 잡아 개망신 나가려고. 절대 그런 폼 안 잡아요. 무대 올라갔을 때 아, 뭐 국내의 대가 얼른 마이크 딱 뺏고, 절대 저 대가라고, 대가 아닙니다. 나팔이요? 군악대 나와서 조금 오래 불어서 보는 거지. 아이, 절대 대가. 엉뚱하게 무슨 뭐, 1인자, 2인자. 1인자는 어쩌다가 진짜 싸구려 무대가 있잖아. 자꾸 벗고 거절해버렸단 말이야. 뭐, 수상한 것도 없지만,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 그, 저, 조그만 학원 하고, 군악대 나왔습니다. 그것만 딱 프로필로. 내가 솔직하게. 뭐, 옛날 것만 들춰매고, 뭐, 상공회의석 것도 한번 오고, 뭐, 옛날에 뭐, 국회의원도 음악 했고, 뭐, 이런 거. 자질구리하게 뭐라 그래. 벗어나지 않게 살아면 좋지.
그래서 음악에서 듣고 벗어나는 걸좀 싫어해. 벗어나는 음악이라고 하지. 자, 오늘 진짜 말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시 들어가는 거 다섯 곡 해드리고 오늘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안녕 후 미워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